기계위험 방지기술 제1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놔줘야 될 것은 기계 및 기계 설비의 정의 및 분류입니다. 자, 이 파트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기계의 정의. 자, 기계라 하면은요,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일정한 상대 운동에 의해 유용한 일을 하는 동력 장치를 기계라 하고요. 두 번째는 기계 설비라는 정의는 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계 설비라는 것은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및 기타 부대시설, 장치 등이 합해져서 기계 작동을 위한 시스템 전체를 기계 설비라고 한다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계의 분류입니다. 자, 기계의 분류에는요, 현대의 기계는 그 종류도 많고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원동기, 작업기계, 전달기계, 측정기계, 정보처리기계 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라고만 보시고 그 다섯 가지에 관한 내용과 표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 번만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의 위험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기계의 대형화, 고속화 등의 경향에 따라 사망재해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러나 기계 설비의 위험성은 상당 부분이 인간의 감각으로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면 많은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가공용 기계, 즉 가공용 기계의 위험성을 얘기해 보면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정리하면 가공용 기계의 위험성이라고 본다면 제일 먼저 첫째, 기계는 운동하고 있는 작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점이라는 것은 일이 행해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작업점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점에서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다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기계의 작업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행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 보니까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큰 힘에 노출되어지면 사고가 발생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계는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 기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요, 동력 전달 부분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동력 전달 부분은 이 힘을 만들어서 작업점에 전달하기 위한 부분을 동력 전달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계는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계의 부품은 고장이 반드시 있다.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다가
부품이 고장이 나면 사고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공용 기계의 위험성은 크게 이 네 가지로 대별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봐놔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1차 객관식 문제, 그다음에 2차 주관식 문제, 이런 또 3차 동영상 문제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기계 설비의 잠재적 위험점, 이 위험점의 종류에 관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계 위험 원인에 의하여 기계의 운동 형태가 회전 운동, 왕복 운동, 미끄럼 운동, 회전 운동 플러스 미끄럼 운동, 뭐 진동 운동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위험점은 우리 교재에서는 7가지로 정리되어 있지만 6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협착점입니다. 안전관리론에서 협착이라는 것은 말려들거나 끼워드는 상해를 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계에서 이야기하는 협착점은 왕복 운동하는 부분과 이거는 정의도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왕복 운동을 하는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프레스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프레스는 슬라이드가 있고요. 요 밑에 작업대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을 하고 여기에 제품이 있고 금형을 놓고 때려서 압축 소성 변형시키는 기계인데 이 슬라이드가 내려와서 눌러줄 때 일어나는 형태도 협착이란다. 그래서 요 위험점을 협착점이다. 요 부분은 고정 부분이고 요 부분은 왕복 운동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정의를 찾을 때는 프레스만 기억하고 계시면 고정 부분과 왕복 운동하는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이렇게 꼭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적을 필요는 없고 그 의미만 통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 끼임점. 끼임점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는 연삭 숫돌과 작업대 사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작업대 사이. 그래서 탁상용 연삭기는 이런 형태로 탁상용 연삭기가 이루어지고 요 수평선 스핀들 정점을 중심으로 수평과 같은 높이에 작업대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작업대를. 그래서 이 작업대는 고정된 부분이고요. 연삭숫돌은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에 형성되는 위험점을 끼임점이랍니다. 그래서 손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삭숫돌과 작업대 사이는 3mm 이내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끼임점은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고정 부분,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과 회전 운동하는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고정 부분과 왕복 운동하는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절단점이 있습니다. 절단이라는 것은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단점은 회전하는 기계의 운동 부분과 회전하는 기계의 운동 부분과 기계 자체와의 위험이 기계 자체와의 위험이 형성되는 위험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는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억하시면 돼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그래서 테이블이 있으면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이 이렇게 이제 이게 톱날이에요. 저 그림 잘 못 그린다 그랬습니다. 톱날이 있고 이 톱날이 회전할 때 목재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목재가 일로 들어가면 여기에 목재가 닿아도 잘리겠지만은 사람 손이 닿아도 잘리겠죠. 그걸 절단점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기계의 운동 부분과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송하는 물체 사이 또는 요 회전하는 운동 부분과 기계 자체 위험이 형성되는 요 점을 절단점이란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물림점이 있습니다. 자, 물림점은 회전하는 두 회전체에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회전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물려서 흘러가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롤러기 또는 뭐 기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롤러기는 이런 롤러 두 개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할 때 요 부위에 물려들 위험이 형성하는 점을 물림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관리론상에서는 물려들거나 끼어드는 상해를 협착이라고 하지만 기계 위험점에는 협착점과 물림점이 나누어져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접선 물림점이 있습니다. 이 접선 물림점은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는 V벨트와 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리는 이렇게 있고 V벨트가 이렇게 벨트가 걸려서 돌아갈 텐데 요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을 접선 물림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회전 말림점이 있습니다. 이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그 다음 굵기
속도 등의 속도 등의 불규칙 부위와 불규칙 부위와 돌기 회전 부위에 의해 돌기 회전 부위에 의해 머리카락 회전 말림점은 머리카락 장갑 및 작업복 등이 말려들 위험이 형성되는 점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회전 말림점이라는 것은요 회전하는 물체에 의해 말려들 위험이 형성되는 점 그냥 이렇게 적어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반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드릴이다 정도 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드릴은 이렇게 해서 드릴날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회전될 때 여기에 장갑이나 또는 뭐 머리카락이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요 점을 회전 말림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일곱 번째 찔림점이 있습니다. 찔림점. 찔림점은 참고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찌르거나 구멍을 내는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점이다. 그 정도 알고 이 찔림점의 대표적인 예는요. 재봉틀. 그 다음에 드릴. 이런 것들은 구멍을 내는 기계고 이거는 박는 거. 이것도 구멍을 내면서 박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찔림점의 예다. 하지만 6번까지만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위험 요소의 분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험 요소의 분류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5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1요소가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필기용으로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정이라는 것은 손과 발 등이 끌려 들어가는 트랩. 두 번째, 닫힘 운동 이나 이송 운송에 의해서 손과 발 등이 쉽게 트랩되는 곳 그렇게 반해주시면 되고요. 2요소는 충격입니다. 2요소는 충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물체에 사람이 이동해서 충돌하는 것. 즉 물체는 고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안전관리론상에서는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물건이 와서 때리는 것은 이것도 충격을 받는 거죠. 사람이 부딪히든 물건이 사람을 때리든 그러나 옆에서 오는 것을 비례라고 얘기합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때리는 것은 낙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 사람도 이동하고 물건도 날아와서 맞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충격이라 한다라고 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요소는 세 번째 요소는 뭐냐? 접촉입니다. 접촉. 접촉은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 및 날카로운 물체 또는 흐르는 전류에 사람이 접촉함으로써 상해를 입는 것을 접촉이다. 그래서 뭐 차가운 장소에 접촉하면 동상이 걸릴 거고요. 뜨거운 물체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거고 날카로운 물체에 접촉하면 배임 상해를 일으킬 거고요. 흐르는 전류에 접촉하면 감전이 일어날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요소. 네 번째 요소는 뭐라 하냐면 말림. 그 다음에 얽힘. 이 말림, 얽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리카락, 장갑, 옷, 넥타이 등이 움직이는 기계 설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요소는 마지막 5요소는 튀어나옴. 나옴, 비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공 중인 기계로부터 기계 요소나 가공물이 튀어나온다. 즉 고정하고 가공하다가 이 고정하는 부위가 잘못되면 가공물이 튀어나오죠. 그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삭 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비례라고 한다. 그래서 이 5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이 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